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비가 그치고 매우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옷 단단히 여미시기 바라겠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. 더 탐사 매체가 자택을 찾아가서 도어락을 만진 일이 발생했죠. 정치권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더 탐사를 일컬어서 민주당의 정치 깡패 같다.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치 용역 깡패처럼 이 더 탐사라는 매체가 대신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